파리야. 네, 누나. 학교 다닐 때 다친 적 있어? 저 많이 다쳤죠. 어디? 심하게? 거의 뭐 보건실 살다시피 했죠. 아이고, 장난 오지게 치고 다녔구나. 네, 어땠냐면 체육시간 승부욕에 넘어져서 빨갛게 까져버린 묵. 운동장 철봉에서 떨어졌도록 하고 부러져버린 발목 확실험. 선생님 말 안 듣고 장난하다 통하고 터져버린 사고. 맛있는 요리 만들 실습 시간에 야 뜨거워버린 사고 쉽게 보지 말고 방심하는 널 기다리고 있다고. 까불다가 다치는 일도 아님 내가 친구를 다치게 하는 일도. 복도에서 좌측 통행 물 묻은 손에는 전기가 통해. 학교 땀 넘다 까진 손바닥 청소하다 맞은 렌즈 털어먹. 기술 시간 조각 아래 손을 베이고 쉬는 시간 레슬링하다 허리가 삐끗. 화장실 바닥 물기에 가닥 미끄러지고 간단한 응급 처치 몰라 놓친 걸 등쳐. 다칠 줄 모르고 너는 그랬을 거야. 다치고 나면 그때는 후회할 거야. 그때는 늦었지. 승부는 지는 게 이기는 거 안전하게만 놀아다오. 운동장 철봉에서 무리하지 말고 하나 둘 체력 단련해다. 확실험 실험기구 수칙대로 완전하게 실험. 뭔 말인지 알지? 맛있는 요리 만들 실습 시간에 온도를 확인해야 해. 뭔 말인지 알지? 스스로 지킬 거야 다 함께 약속해. 우리가 만들 거야 사고 없는 학교. 복도에서 우측 통행 물기는 깨끗이 닦아줘야 해. 학교는 정문을 당당하게 청소 도구도 안전하게. 미술 시간 날카로운 건 천천히. 쉬는 시간 다칠 수 있는 장난은 금지. 화장실 바닥 물기는 잘 살피고 닦고 간단한 응급 처치 기억해서 지킨 골든타임. 다칠 수 있으면 안 그랬을 거야. 다치지 않게 나 먼저 조심할 거야. 아직 안 늦었지. 혹시 하고 지키고 나